Nice Game TV.챔프 아틀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방송을 못해? 아니 뭐 휴가 오셨어요? 이렇게 반팔을 갑자기 정렬의 남자 오셨습니까? 전 뜨거운 남자입니다. 뭐래? 롤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온 게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 크로마가 살짝 뚫려가지고 네, 뚫린다고 벗고 가고 있어요. 네. 정말 흉하네요. 전 뭐 괜찮습니다. 워낙에 저주받은 저주받은 몽둥이라니. 야 니가 나한테 할 얘기 아니잖아. 서로 저주받자고요. 니 몽둥이가 아, 서로 저주받자고요. 내 몸이 어때서. 아 그냥 뭐 볼품없잖아. 야 그래도 나는 키는 한 175인데 키 얘기는 그만하지. 그렇습니다. 자 샘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아 저번 주는 제가 못했어요. 제가 네. 금요일인지를 몰랐어요. 예? 금요일인지를 모르고 목요일에 아마 약속이 있어서 굉장히 한 새벽 한 4시까지 술을 마시는 걸로. 그래서 눈을 떠보니 2시 반인가? 아 이제 좀 슬슬 나가겠군요. 근데 금요일 3시 롤마켓이더라고요. 그래서 당군이 혼자 하다가 중간에 빗돌이 와서 했는데 카페지도 하고 예.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제가 있어야지 또 방송이 되니까. 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정말. 왜냐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이거 딱 하나거든요. 어 그럼... 롤로아 킬링 캠프 빼고. 예, 킬링 캠프 롤로아도 한번 빠졌다가 중간에 투입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홀스의 필요성이 제가 사실은 진짜 CEO는 경영만 이런 구도를 이제 딱 만들고 있는데 기대만큼은 잘 안 되네요. 아직 역량이 좀 안 되네요. 누가요? 이 새로 이제 하는 친구들이 다 제가 빠지니까 좀 힘들어요. 아 이거 반박하고 싶다 진짜. 아 정말 짜증나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슬슬 현역 복귀를 해야 되나. 아 벌써 복귀 날짜를 이제 재고 계십니까? 네. 네 뭐. 화진이도 아 뭐 여기서 갑자기 아니 롤마켓에서 갑자기 뭐 다른 얘기 회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롤로아가 됐네요. 롤로아가 지금 갑자기 심각해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빗돌이 지금 또 아파요. 네 오늘 아프다고 하네요. 어제부터 계속 메롱메롱 했거든 애가. 애가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제 그 NL벽 은교까지는 아주 흥했어요. 와 NLB부터 딱 흥하더니 은교에서 NLB 아 이거 롤마켓 아. 얘기하자고 그만하자고. 자 오늘 챔피언. 그렇죠 오늘 챔피언. 그렇습니다. 오늘 챔피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점 가셔서요. 네. 상점 가신 다음에 여기 공지사항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챔피언 클릭하시고 할인 중. 야 아리 그레이브즈 알리스타 드디어 할만한 캐릭들이 나왔네요. 아, 저는 아리를 한 판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아리 좀 연습했습니다. 그럼 아리를 보여주시고요. 형 시키려고 했는데. 좀 치라고. 그럼 제가 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리. 그레이브즈 알리스타. 그레이브즈 좀 아시잖아요. 아, 근데 원딜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팍, 부업던지 말고. 알리스타는 내가 진짜 못해요. 그럼 셋 중에 자기. 제가 아리 할게요, 아리. 아리? 예. 네. 아리 하실 거예요, 정말? 네. 아리. 한 번도 안 해본. 단 한 판도 안 해본 아리. 와, 내 아리만 연습했어. 아리 안 할 줄 알고. 아, 나 진짜. 그럼 제가 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스타와 네. 그레이브즈를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 세 챔프, 첫 번째 챔프를 뭐 해볼까요? 그레이브즈 먼저? 가장 무난한 네. 그레이브즈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레이브즈. 사실은 요즘에 그레이브즈가 픽이 좀 덜 되고 있는데 그 7회 양날도끼가 좋아지면서 그레이브즈가 좀
소외받는 이런 상황이 됐고 한때는 그게 있었거든. 루나네 허리케인이 그레이브즈에 빨리 무한 빨리 뽑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쓰지만 그레이브즈는 루나를 가면 힘듭니다. 사실 뭐 요즘엔 픽이 좀 덜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챔프인 건 맞아요. 하지만 네. 조금 더 그 아이템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다른 챔프를 많이 가는 것 뿐이지 이즈리얼은 요즘도 여전히 강력하죠. 네, 강력한 픽률을 보여주고 있고 미스포춘, 아, 시즌2 시즌2에 건웅이 미스포춘 하기 전부터 제가 미스포춘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스포춘이 뭐 후반이 우리 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7개 양날 도끼 덕분에, 덕분에 그렇죠. 미스포춘이 완전 지금 거의 밴카드로 나올 정도로 미스포춘이 거의 이즈리얼의 무조건 픽이었잖아요. 지금 미스포춘 먼저 픽을 해요. 이즈리얼 주고 미스포춘을 픽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그레이브즈가 조금 소외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레이브즈는 강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잇 아이템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레이브즈가 없는 자, LOL 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레이브즈가 없다는 거는 원딜을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레이브즈가 없다는 것은 고딩이 노패 패딩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노패는 한 번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더 비싼 것들로 시작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것들. 부모님 너 헐리어진다, 지금. 나는 우리 아들 딸이니까 그 사달라고 하면 아주 그냥. 아우. 스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용기. 야, 이게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패시브 말이 되냐. 사기. 그러니까 보시면 전투 현장에 더 오래 버틸수록 방어력과 마법 저항이 증가합니다. 방어력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마저까지. 마법 저항력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탱킹형 원딜이 나왔다. 그렇죠. 기본인 거예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은 패시브로. 그렇죠. 되고 이 산탄 사격. 주옥 같은 스킬이죠. 정말 주옥 같죠. 이거는 그레이브즈를 정말 5픽으로 초반에 나왔을 때 네. 만들어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산탄 사격이 또 이게 그 범위 내 세 발의 총성을 발사하여 이 안에 있는 데 다 데미지를 입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까이서 빡 쏘면 데미지가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이죠, 그냥 상대는. 게다가 미니언 먹기도 편하고 그렇죠. 라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킬. 연막탄입니다. 이건 사실 아 모든 사실은 그냥 일반 양민들은 말이죠. 산탄 사격과 빨리 뽑기가 워낙에 좋다. 그런 류였고 네. 고수들은 프로게이머들은 사실은 연막탄이 오피다. 연막탄이 사기입니다. 연막탄이 정말 중요한 교전에서 상대 적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니까 연막탄을 봐서 연기구름을 만들어내서 시야와 이속이 검색한 시야만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속까지. 이속만 감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깨알 같은 데미지도 있습니다. 아, 미스포츠네 총알은 비를 타고 온가요? 네. 슬로우만 걸려요. 데미지 조금 있고요. 시야를 가리진 않습니다. 가리진 않죠. 이거는 시야도 같이 가리는 게 말이 되는 스킬입니까? 이거는 한타에서 중요 위치에 이 연막탄이 떨어지는 순간 진영이 무너집니다. 말이 그냥 아니 부시예요. 부시 부시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 다 리신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상대가 나는 전장에 있지만 상대에게 부시에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저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왔더니 우익 적들이 우르르 땅땅땅 죽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강력한 스킬 하나하나가 주옥같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빨리 뽑기입니다. 빨리 뽑기. 이게 사실은 원딜이 초창기 리그 오브 레전드 초창기 원딜들 보면 애쉬 생존기가 없어요. 생존기 없죠. 근데 이제 생존기가 있는 챔프가 대세가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그레이브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레이브즈가 이즈리얼이 사실은 소외받던 시절 단군이 이즈리얼이 이제 대세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불과 엊그제 같은 일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전. 그렇죠. 그때는 이즈리얼이 뭐 그 1픽으로 먼저 택해지는 게 아니고 그레이브즈가 먼저였어요. 그렇죠. 왜 그레이브즈 먼저지? 빨리 뽑기 때문이야. 생존기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생존기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빨리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 그렇죠. 속도가 상승한다. 이게 뭐지? 그레이브즈는 말이지 원 플러스 원이야. 스킬이 다.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질주를 한 다음에 공속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본 공격으로 적을 명중시키면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합니다. 이게 문제. 루나네 허리케인이 왜 빨리 뽑기가 궁합이 맞느냐 이것 때문이거든요. 루나네 허리케인이 세 발이 나가잖아요. 이 세 발을 다 히트로 판정을 해서 빨리 뽑기가 쿨이 계속 돌아와요. 그렇죠. 계속 돈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 계속 빨리 뽑는 거예요. 그냥 빨리 뽑고
무한대로 뽑을 수 있는 그레이브즈. 이 그레이브즈 빨리 뽑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다시 이즈리얼의 비전 이동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면서 생존기가 있는 이런 원딜러들이 대세가 되고 생존기가 없는 애쉬, 미스포춘, 코그모 이런 원딜러들이 소외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작이 그레이브즈의 빨리 뽑기 때문이에요. 그레이브즈의 마지막 궁극기. 이건 굉장히 초보자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냥 앞에 대포 하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말 버릴 것 없는 그레이브즈가 처음 나오면서 아직까지 계속 너프만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너프 먹어도 그래도 지금도 쓸만한 원딜러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대회에서도 나와요. 프로들도 씁니다. 아직도. 그만큼 정말 강력한 챔프라는 거.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브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필수 아이템. 필수 하고요. 필수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레이브즈는 맨 앞에 있죠. 맨 위에. 그렇죠. 네, 올랐어요. 딱 됐어요. 끝났어. 됐네요. 네. 그레이브즈로 보여드립니다. 캐리하는 모습을. 자, 그레이브즈 뭐 루나네 허리케인이 빨리 뽑기가 궁합이 좋지만 안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루나네 허리케인은 굳이 뭐 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루나네 허리케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기다. 코그모. 바루스. 아나이스. 욕날 뻔했네요. 아나 예. 예. 아나클랜. 그렇죠. 예. 아나운서. 아나운서를 얼굴 보고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나운서. 왜 이렇게 방송을 못 했나 요즘에? 나오기면 무슨 소리예요? 아, 뭐 아나운서 얼굴 뽑는 얘기는 갑자기 왜? 아, 이거 동성 잘 받아주던데. 아, 진짜. 안 받아줘. 아, 또 뜬금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단방에 단물이 빠졌지만 단계수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빨라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브즈로 제가 캐리해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냥 에드룬을 썼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즈 하다 보니까 만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즈리얼 룬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만화 회복을. 그레이브즈가 그렇죠. 만화를 자기 취향이니까. 네. 근데 그레이브즈는 기본적으로 방어력과 마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공 완전 올공 룬 박아도 강력해요, 여러분. 팩이에요, 팩이. 그레이브즈는 탈진 걸까요? 탈진? 요즘 또 추세가 탈진 탈진하던데. 아, 어제 NLB. 그렇죠. 투 탈진. 원딜러들까지 탈진을 들면서 후반, 사실 후반에는 저마보다 탈진이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즈 만화 소비가 심하다는 거는 CS 먹는데 산탄 사격을 무지하게 쓴다는 건데. 딜교환에서. 아, 딜교환에서 쓰면 만화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텐데. 부족합니다. 그런가요? 네. 돌배 서포 좋아요! 좋아요. 아니, 서포 누가 와도 돼요. 그레이브즈인데. 서포트로 애쉬가 와도 됩니다. 이블린과 탈론의 미드 싸움입니다. 자, 패기 싸움이에요. 식용유, 기드, 얀키, 패기 싸움. 자,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탑으로 갔느냐? 양보해라, 진짜. 누구냐? 7, 8, 패기 싸움. 지면 안 돼. 치킨 게임이야. 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 돼. 누구냐? 누구냐? 이블린이 탑 가면 돼요. 안 바꿨어요. 서로 안 바꿨어요. 이블린이 탑을 가겠죠. 패기 네. 싸움이지만. 아, 이미 픽 다 했다네요. 네. 저희 픽 다 했는데 저희 픽 다 했는데. 그렇군요. 네. 이블린 탑을 가주는 게 이러면 예의상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둘이 싸우고 있어요. 패기 싸움이. 네. 상대 원딜이 중요한데 서포트가 중요해요. 원딜보다는 이즈리얼. 이즈리얼이면 할만해요. 미스포츠이면은. 진짜 이제 미스포츠니 예전에 불클이 그 치르가 양날도 키가 좋아지기 전에도 라인전에서는 미스포츠니 굉장히 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미스포츠니랑 베인이랑 싸우면 베인은 템이 나올 때까지 그냥 CS만 먹어야 되거든요. 안 돼요, 상대가. 근데 다행히 그레이브즈도 거의 마찬가지로 라인전은 예전에도 셌는데 이즈리얼이면 좀 라인전 좀 편하죠. 편한 잘하는 이즈리얼은 또 럭스가 근데 잘하 이 서포터 아 서폰 럭스 정화를 들거 그랬나요? 남자는데 정화죠. 서폰 럭스 제드의 아이디가 나 M흑 아니 M흑 네
어, 제대한테 죽지 말아야겠네요. 효도하려면. 어, 제대 폐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보여드립니다. 아, 일단 뭐 가볍게. 어, 그래도 탈론 금장이에요. 누가 미드로 갈까요? 이블린이 미드 가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둘 다 어차피 탈론과 이블린이 로밍 형이라 조합은 볼리베어 초가스 탱커에 탈론 이블린 그레이브즈 딜러.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좋네요. 이블린이 탑에 가는 게 그래도 나을 거예요. 둘 다 로밍 형이라. 탈론이 그래도 미드선, 왜냐면 상대 미드 카운터를 치라면. 어? 피오라. 미드도, 아, 얘네도 AD구나, 다. 피오라면. 다 AD구나, 얘네. 이블린 가면 죽습니다. 얘네 다 AD군요. 피오라면 이블린 가면 죽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오라가 탑이고 미드가 제드겠네요. 그렇죠. 이블린 만약에 탑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AFK 나옵니다. 한 2킬 당하고. 근데 어차피 뭐 제가 가는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둘이. 알아서 뭐 상의해서. 아니면 뭐 투미들 가던가 탑 비우고. 그것도 답이에요, 여러분. 트롤픽 나오면 그냥 투미드 보내세요. 네, 굳이 뭐. 그리고 미드를 완전히 압살시키면 됩니다. 굳이 뭐 싸울 필요 없어요. 일단은 저는 신발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발 대세는 아닌데요. 무빙, 지금 무빙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럭스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신발 3포션 가는 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 했을 정도로. 이속이 좋아지면서. 하지만 지금 이속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럭스라는 존재 때문에. 근데 신발을 하면은 무빙이 뛰어난 무빙형 스타일이라. 근데 빨리 뽑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도 그걸로 안 돼요. 빨리 뽑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만으로 부족한 2%가 있어요. 롱소드 2%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빨리 뽑기로 피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긴 뭐 어제 로코도가 얘기했죠. 그거 그런 거 못하면 다시 태어나라고. 그렇죠. 네. 잠깐만요. 아, 마우스가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아, 김로렌이 얘기했잖아요. 신발 3포션 바보라고. 근데 모든 건 결과가 말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저도 원래는 롱소드 2포션을 했는데 30초 롱소드 2포션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 그 고수의 싸움에서만 롱소드 2포션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왜요? 네? 저는 좀 사실 고수는 아니니까 물량 하나가 좀 소중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신발을 제일 좋아해요. 뭔가 편해요, 그냥. 신발이 편해요. 전 그래서 웬만한 원딜을 제외하고는 다 이속, 룬에다 왕룬 이속 박아요. 이속이 좋아서. 그래서 사실 미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패시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미스포츠 했던 이유도 이속 하나입니다, 이속. 아, 이거 막 저 하나 쳐주실 텐데 잘못 쳐가지고 욕먹을까봐 못 치겠네요. 살살 하라고 치는 거. 볼리비아가 좀 맞아줘야겠는데요. 됐습니다. 어, 이즈리언 저렇게 밀어주면 땡큐. 이즈리언 한 대 때렸어요. 롱소드. 아, 그래도 CS 하나 경험치 하나 못 먹네. CS 두 개. CS는 그래도 경험치는 먹을 수 있는데 하나 경험치도 못 먹었어요. 아이고, 먹었다. 와, 출발 좋아요. 출발 좋아요. 신발의 힘이죠. CS 하나를 놓칠 수 있었지만. 와, 럭스. 괜찮아요. 초반이라 별로 아프지 않죠. 럭스는 사실은 여러분 서포터 럭스의 그 장점이 뭐냐면 평타가 아파요. 패시브 때문에. 아이고. 패시브 때문에 평타가 굉장히 아파. 아이고. 로코도코도 막타를 AK를 눌러서 먹더라고요. AK가 뭐죠? AK를 눌러서 어택키로. 아, 저랑 다른 점이. 우와! 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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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딜견 좋아요. 아, 근데 CS는 아쉽고요. 상대도 아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여기 제가 물약 하나 벌써 썼어요. 물약 싸움은 제가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와! 뒤집고 빨리 뽑기. 아, 이거 뭔가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으면 된 거죠. 잡았는데! 됐죠. 자, 전멸까지 빼고. 아, 마우스가 지금 살짝 이 선이 꼬여가지고, 좀 이게 우빙이 좀 어렵네요. 이해하시죠? 어제 빗돌의 케이틀린이. 네네네. 어, 애들. 빗돌 바로 쓰면 잘하는데 케이틀린은 왜 못할까요? 아, 그 앞에. 큰 거.
네? 돈 많이 주는 거를. 아니, 저것보다 일단은 쟤를 압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압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S를. 아니. 작은 거를 먼저 먹어가지고. 아, 형이 말을 안 시키는 게. 아시잖아요. 게임할 때 말하면 쟤들 이상해지는 거. 중요한 건 상대 이즈리보다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늦었죠? 점점 살이. 아, 산타 사기가 진짜 스마트키 쓰는 게 좋은데. 아니, 전 안 씁니다. 그러니까는 레이팅 안 오르는 거예요. 저 올라갔는데요. 아. 스마트키를 적절히 쓸 수 있으면 레이팅이 더 올라갈 텐데. 손 꽂이고. 아, 이게 집에 갔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됐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이겼었나요?